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3월 소식을 전해드릴 강서구청 학업본동 윤현주, 홍정호입니다. 주임님,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에요. 저는 아직도 3월이 되면 설레더라고요. 새해 다짐했지만 시작하지 못했던 일들도 이번 달엔 꼭 시작해봐야겠어요. 응원할게요. 설레는 마음 안고 2022년 3월 강서는 지금 시작합니다. 2022년 3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검사와 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 검사를 통해 양성 확진을 받으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확진자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을 위한 24시간 의료상담센터 등 재택치료 검사 문의 안내를 다음과 같이 진행 중이니 참고하세요. 오미크론 확산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강서구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안전한 봄맞이를 위해서 집 주변 노후 건축물이나 공사 현장 접근 자제하기, 도로 주행 시 안전거리 확보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충전기 설치 비용 최대 50%를 지원하고 충전기 설치 후 5년간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주택입니다. 지원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또한 강서구는 저소득 가구의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을 만 9세부터 24세로 확대했습니다. 주소지로 등록된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강서구 대표 어린이 신문인 강서 꿈동산에서 초등학생 기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어린이 기자로 선발되면 위촉장, 기자증 등이 제공되고 학교 소식과 세상 나들이 등의 기자 활동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강서군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로 4월부터 1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강서 꿈동산에서 꿈을 펼칠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허준 박물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체험 프로그램으로 10장생 가방 꾸미기, 나무 약합 꾸미기를 진행합니다. 겸재미술관에서는 이지연 작가의 겸재맥 익기 기획전이 열린다고 하니 3월에는 강서구에서 문화생활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서구 누리집에서 옛 사진관을 검색하면 1960년부터 현재까지 강서구의 옛 사진과 우리 동네 풍경 등 사진 9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서 까치뉴스를 통해 강서구 다양한 소식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소식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한 3월 되세요. 안녕!